3분만. 저희 채널에서도 지구는 이미 한도 초과 상태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지난 2022년은 역대 다섯 번째로 더웠다는 기사도 얼마 전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이젠 관심 있는 소수만이 아는 표현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관련 소식은 매번 우울하고 심각하고 어두웠었는데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4년에 한 번씩 오존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플레임은 오존층 고갈에 대한 과학적 평가, 유엔 환경계획을 비롯해 나사와 EU 집행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죠. 올해 이 보고서에서 지구 대기권의 오존층이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에도 회복 징후는 보였지만 미약하다고 평가했는데 뚜렷하다는 표현은 상당한 진전인 셈이죠.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2040년까지는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980년대 수준은 뭘까요? 1980년대는 오존층이 얇아지고 구멍이 나기 시작한다며 과학자들이 경고하던 시기였습니다. 1957년부터 남극 오존층을 꾸준히 관측해오던 영국 조사팀이 남극 오존층이 파괴됐다라고 처음 보고한 것이 1985년이었고 1987년에는 오존홀, 즉 오존구멍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남극은 15에서 20km 고도 내 오존의 95%가 파괴되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후 오존층 파괴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힌 프레온가스를 줄이자는 내용의 트리올 의정서가 1989년 발효되었고 실제로 세계 각국의 프레온가스 사용은 무려 99%나 감소했습니다. 모두가 노력한 결과인 셈이죠. 오존층의 역할은 쉽게 말해 보호막,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강하고 해로운 자외선을 한번 걸러주면서 안전한 태양 에너지만이 지구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피부암, 백내장 등의 발병률이 높아짐은 물론 식물 및 바다 생물도 모두 영향을 받게 돼 생태계 전반이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선택지는 자외선을 피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든지 지구를 떠나든지 두 가지만 남게 되죠. 한편 가장 많은 양의 오존이 파괴되었던 극지방의 경우 북극은 2045년, 남극은 2066년에나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하면 된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다른 환경 문제들도 작은 것부터 적극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분만이었습니다.